이번 시간에는 그 제너레이터의 베가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라이트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요, 뭐 별도의 컴포지션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색깔을 지정하든 상관없고요. 자, 현재 이 솔리드 레이어를 지목한 다음에 마스크를 만들어 두는 이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게 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 선을 그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게, 끝지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베가스라는 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베가스. 지금 현재 솔리드 레이어의 베가스의 위치는 제너레이트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네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더블 클릭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베가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네요. 어디? 자, 여기는 우선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스크 패스에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화면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눈에 좀안 띄니까 투명하게 처리하는 모드를 쓰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뭐 애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노멀 모드에서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페런트 이렇게 놔두시면 투명하게 잡혀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선 현재 화면에서 뭘 처리해야 되나.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 여러 빛들이 그 별똥별처럼, 베가스라고 하는 건 이제 직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예요, 스타. 별똥별. 이 세그먼트 수를 1로 놔주셔야 됩니다. 봐볼게요. 일정한 획이 하나 그려지죠? 자, 여기는 이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색상이 바뀝니다. 네, 바뀌었죠? 블루. 라이트 블루로 나올까요? 라이트 블루. 네, 됐습니다. 자, 이 위트라고 하는 거에 수치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요. 이 위트는 지금 너무 작게 되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죠? 굳이 지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건 제가 한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 10이 아니네요. 10, 엔터. 제가 잘못 봤네요. 위트 값을 10에다 10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아주 굵게 나오죠? 예, 뿌연 그 블러 같은 느낌이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죠? 이건 여러분들이 봐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지목을 안 하고 해주는 게 어차피 지목이 되기 때문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은 윤곽도 보였고, 그리고 블렌드 모드도 처리를 했고요. 랭크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랭크. 여기 보면 랭크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 조절하는 거에 따라 좀 틀리게 보여요. 자, 0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표시가 안 나죠. 수치를 올려보게 되면, 네, 별똥별처럼 보이죠. 랭크의 수치를 적당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이 정도면 어떨까요? 예, 이게 좋네요. 자, 됐고. 적용하는 부분은 의외로 쉽죠. 이 수치대로만 적용하면 되니까.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텐데, 애니메이션이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되는 횟수를 뜻하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단은 지금 빛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됐다가 점차 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 끝부분에 오게 되면 반복이 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수치를 잘 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일단 0이라 놓고 봐볼까요? 시작점이 여기네요. 뒤로 혹은 앞으로, 앞이나 뒤나 하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경우는 잔상이 남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체크를 해주고, 이 수치 기억을 하겠죠?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치를 올려준다. 이렇게. 아니면 뭐, 봐서, 끝부분에 봐서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놓고 보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자, 이런 내용의 효과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이 대상의 위치를 좀 조절해 준다거나, 그러면 좀 다른 듯한 느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3D를 적용해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D. 3D로 됐을 때, 현재 이 대상, 탑뷰에서 보고, 카메라를 또, 마찬가지죠. 위치 지나가는 게두 줄처럼 보이죠? 두 개의 라인인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보이시죠? 투 라인. 두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거리를 둬서 이렇게 해준다. 뒤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카메라가 또 같이 투여가 되면 또 틀리겠죠. 이 친구를 또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일정 간격만큼 넣어주게 되면 세 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선이 좀 길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까지 한번 동원을 해볼까요? 카메라가 동원이 되면, 네, 카메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의 카메라. 미들 정도 되는 카메라를 선택해봤고요. 자, 현재 카메라가 보이는 시점과 위에서 보는 시점이 지금 평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변화를 좀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볼까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카메라를, 그래서 카메라를 다른 각도에서 봐주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멀리서 다가온 선이 훨씬 더 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린 듯한 어떤 효과를 저쪽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효과. 현재 이 대상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점 수정이 가능해요. 점 수정은 이걸로 해주면 되겠죠. 버텍스 점을 수정해 준다. 다른 구성으로 한꺼번에 조절하기는 좀 힘듭니다. 조절하기 힘들고요. 여기 있는 해당된 점들을 본 시점을 봐서 더블 클릭. 탑뷰 말고 이 부분을 레프트라든가 이렇게 놓고 조절해 주면 되겠죠. 돌려볼까요?
점의 위치니까 한꺼번에 구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제일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겹쳐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탑, 라이트나 탑이나 똑같죠. 라이트나 탑이나 똑같고, 이 친구는 잠깐 3D를 꺼주고 조절해주는 게좀 좋겠네요. 요거 이렇게 조절 가능하겠죠? 다른 구성이 가능할 수 있게 길게 빼준다거나. 해당된 점의 위치. 그리고, 예, 다시 3D를 켜준다거나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듯한 선이 오는 것처럼 표현해 줄수 있겠죠. 뭐,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는 건뭐 컬러를 바꿔준다거나 해주게 되면 다른 색깔들의, 예, 이미 본 거고요. 이 친구, 이 친구, 다른 컬러를 넣었어요. 오렌지. 그러면 괜찮은 어떤 선형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